서울시는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기존에 책정한 4,670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대한항공 측에 부지 매각을 위해 이 부시장과 대한항공 사장의 대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예정된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안건 상정도 연기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